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지난번에 웨어럴 외계인의 도메인 부대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실종된 부대원들은 기억 삭제당하고 외계인에서 지구인으로 환생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놀랐죠? 오늘은 그 이야기인 기억 삭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편에 주기적 지구 정찰 임무를 맡고 오스트리아 대공의 몸을 인계받았을 때 기억 삭제를 경험했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대공의 몸이 보스니아 학생에게 저격당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기억 삭제 전제 스크린에 걸려 구제국에 생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일을 경험했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도메인은 지구를 포함한 은하계 끝까지 그 안의 모든 이주비들을 통제하는 전제 지배장이 광범위한 우주 지역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전자 지배장이 이 지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그런 이즈비들을 찾아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즈비가 이 스크린을 뚫고 나가려고 하면 일종의 전자 그물망으로 그들을 생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포된 이즈비는 이즈비의 기억을 모두 지우는 아주 혹독한 세뇌요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요법은 지구에서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좀 더 협조적으로 만들기 위해 성격이나 기억을 지우는 전기충격요법을 사용하는 것 마찬가지로 무시무시한 전기충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사용하는 이 전기충격요법의 강도는 몇백 볼트의 전기에 그치지만 구제국의 이즈비들에게 사용하는 전기는 무려 수십억 볼트라고 합니다. 이 가공할 전기충격은 이즈비의 기억을 깡그리 지워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삭제하는 기억은 한 몸이나 한 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이즈비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과거에 축적된 경험 전부를 지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 충격은 이즈비들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그들의 지식과 기술,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영적 존재로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기억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의도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잃은 로봇 같은 비존재가 되도록 제압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기 충격이 가해진 후에는 일어나는 일련의 최면 프로그램이 각 이즈비들에게 허위 기억과 허위 시간 감각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육체가 죽으면 기지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어 똑같은 전기 충격과 최면요법을 영원히 무한반복처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메인이 이 장교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구제국이 아주 오랫동안 정확히 얼마나 오래인지는 모르나 아마 수백만 년 이상 지구를 그들의 감옥 행성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즈비의 육체가 죽어 그 육체에서 분리되어 나오면 그들은 전제 스크린에 감지 생포되어 최면요법으로 빛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천국이나 저승인이 하는 개념들은 구제국의 최면요법의 일부 전체 구조적 장치에서 기만을 담당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즈비는 그들이 살아왔던 생에 대한 기억이 삭제되도록 전기충격과 최면을 시술 받은 후에 마치 비밀 임무라도 수행하는 것처럼 즉시 지구로 돌아가 새로운 육체로 살아가라는 명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각 이즈비는 자신이 지구에 존재할 특별한 목적을 지녔다는 말을 듣긴 하지만 감옥에 있어야 할 목적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고 합니다. 와우, 우리는 진짜 지구 감옥에 있는 것일까요? 지구에 수감된 바람직하지 못한 이주비들은 구제국은 불가촉 천민으로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구제국이 갱생시키거나 복종시키기에는 너무 사악한 범죄자들, 그리고 변태 성욕자와 같은 다른 종류의 범죄자들, 혹은 생산적인 작업 수행에 의지가 없는 자로 판명된 존재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불가촉 천민에는 다양한 정치범들도 포함되는데 정치범에는 구제국에서 고분고분하지 않는 자유사상가나 구제국에 속하는 여러 행성 정부들을 상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개혁가로 간주되는 이즈비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물론 구제국에 대항했던 병적이 있었던 이즈비 역시 지구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예술가, 화가, 가수, 음악가, 작가, 배우 그리고 모든 장르의 공연 예술가들도 불가촉 천민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구에는 구제국에 속하는 다른 행성에 비해 예술가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 불가촉 천민에는 지식인, 발명가 거의 모든 분야의 천재들 역시 포함된다고 합니다.
구제국의 가치가 있고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것들이 지난 몇조년 동안 모두 발명되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존재들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숙련된 매니저들 역시 순종적이고 기계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간주되어 이들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구제국의 계급제도 내 납세 노동자들 중에서 어리석인 정치, 경제, 종교적 예속을 거부하거나 불복하는 자들도 불각촉 천민으로 분류되어 기억삭제요법을 받고 지구에 영원히 수감될 것으로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전자그물망에 걸리면 이집인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탈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로, 다른 무언가로 전혀 다른 시간에 전혀 다른 어떤 곳에 있다고 생각하도록 최면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오스트리아 대공몸에 있던 이즈비 장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도 그 도메인 장군은 감금된 지 27년이 지난 비밀 지하기지를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곤 즉시 소행성 때에 있는 자신의 본부로 귀환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지휘관은 이 장교가 제공한 좌표 지점으로 전함을 급파해 기지를 완전히 괴멸시켰다고 합니다. 이 구제국의 비밀 지하기지는 시도니아계 화성의 적도에서 수백 마일 북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구제국의 군사기지가 파괴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비밀기지와 다른 미지의 장소에서 이즈비들을 가두는 거대한 전자스크린, 전기충격 및 기억삭제, 최면효과 등 장치는 현재에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메인의 구제국 군대가 격파됨으로 인해 이 지역 은하계와 근방의 다른 은하계들 모두가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이즈비들을 지구로 쫓아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행성적 시스템 자체가 남아있지 않게 되자 지구가 우주전 지역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와우, 인류가 산업혁명 직후 인구수가 많아졌는데 이런 구제국의 전자장치 변화로도 설명 가능하는 게 정말 놀랍네요. 이것은 지구의 이즈비들 사이에 인종, 문화, 언어, 도덕적 코드, 종교, 정치적 영향력들이 아주 특이하게 혼합되어 있는 점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의 이질적 사회의 그 수와 다양성은 정상적인 행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선타입 12 클래스 7 행성들은 휴머노이드 육체나 인종이 있다면 한 종류밖에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우, 그래서 지구의 인종만음은 정말 특이한 것이라고 하는 거군요. 오늘도 정말 외계인 이야기는 신기하셨죠? 이 이야기와 대조해보면 지구가 감옥처럼 운영되긴 되고 있나봐요. 다음에는 구제국은 무엇인지 진짜 지구의 역사, 감옥을 탈출 관련 이야기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